게임을 즐기는 유저분께서 질문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을 보내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피파 온라인 유저입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에이스 선수 강화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격할 때 받쳐주는 선수가 없어서 공격이 힘들더라고요. 현실 축구에서 에이스들도 이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아, 약간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같이 사연 그 느낌을 살짝 받아갖고 네, 네, 네. 네. 재밌네요.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에이스가 있으면 경기를 이길 것이라는 그런 심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네요. 제가 가장 세계에서 좋아했던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도 그 발표를 했어요. 제가 스페인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씩 에이스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지구방위대라고 해서 이제 에이스 선수들만 회장이 수집하는. 제가 동기가 베컴이고. 네, 제가 동기가 베컴이고. 네, 제 베컴이 동기, 왜 웃어? 베컴이랑 동기할 수 있잖아. 또 아시아의 베컴이니까. 그 에이스를 모아놨는데 당연히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안 됐어요. 에이스도 있지만 그 에이스를 받쳐주는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회사가 전부 다 일기당천 CEO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회사 망할 수도 있죠. 좀 말만 네네. 하고 움직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연만 있고 조연은 없는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쉽진 않잖아요. 골을 넣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수비를 좀 치중해갖고 진공청소기 같이 김남일 선수가 청소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네. 막아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희생하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